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진짜? 네, 배고파요. 아, 기운이 없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준비합시다, 준비합시다. 아, 먹을 땐 되게 좋아하시네요. 짜잔! 우와, 이거 정말 아까부터 너무너무 궁금해. 진짜? 거예요. 근데 그냥 열심히 준비는 해봤어요. 식단도 중요한데, 식단. 네. 네. 와. 네, 이거 간단하게. 곤약파? 곤약이 70%고요. 현미가 30%가 섞여 있어서 칼로리가 식감도 괜찮습니다. 예. 지금 보이는 것 중에서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. 다 건강식 내가 볼 때는. 네, 맞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저는 고기 좋아하니까. 닭가슴살? 자, 나는. 언니 근데. 자, 이렇게 해서. 간이 안 돼 있어요. 좀 뭔가. 저도 언니나 저나 간을 세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간이 세게 먹어도 뭐 지는 날씬하고 나는 퉁퉁하고 이렇게 말하면 음식 본연의 맛은 느낄 수 있는데 참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? 맛은 좀 그러네. 알았어. 자, 짜잔. 그 뭐야? 발사믹. 아, 발사믹 식초. 그래서 이게 네. 우리가 이제 이게 그래도 저기 뭐야 우리가 뭐 간장이나 소금 먹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. 그래서 요거를 찍어 먹으면 새콤달콤하니까는 훨씬 식감이 괜찮아질 거예요. 자, 드셔보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아, 정말 지금 완전 다른 음식 됐어요. 너무 그죠? 네. 특히 뭐 닭가슴살 같은 거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을 거라고 봐줘요. 그래서 식욕이 아 식단을 저렇게 드셔서 16kg 빼신 거예요? 네,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요즘엔 나는 그래서 간장이나 소금 이제 안 찍어 먹어. 발사믹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는 거야.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서 내가 양을 이렇게 조금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뭐 저 식당 가서 뭐 소금 주세요 이럴 필요 없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먹고 또 그렇게 먹으니까는 훨씬 나한테 건강에도 좋고 앞으로는 계속 건강을 좀 챙기자고. 알았지? 네, 알겠습니다. 언니 건강하세요. 체크! 식단 100점이셨고요. 거기다가 도시락을 드실 때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드셨잖아요. 그 안에는 폴리페놀하고 아세트산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몸 만병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 줄일 수 있고요. 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또 체중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이런 방법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. 네.